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기술자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떤 기술인가요?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요? 네네.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인가 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자동차 배터리 충전 기술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차 생산과 보급. 이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거운 유선 케이블을 접촉시켜 충전하는 방식뿐이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 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충전기에 그 충전건이나 충전 케이블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차만으로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 그 어떤 물리적 접촉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니 어떤 원리인 걸까? 저희가 개발한 무선 충전기는 계통의 전력을 전력 변환해서 패드 쪽으로 전류로 흘려보내서 차량 쪽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수신기와 전력을 보내는 송신 패드가 마주 볼 수 있도록 주차하면 충전이 되는 방식. 충전기와 차가 와이파이로 페어링이 되면 패드 위치를 이 차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패드 위에 정상적으로 차가 올라갔을 때 녹색불이 뜨게 되고요. 충전이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볼수록 신기한 전기차 무선 충전의 비밀. 바로 여기 숨어 있다고. 필요한 전류를 차량으로 보내주는 충전 패드는 기본. 그 전에 전기의 특성을 변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교류는 60Hz의 저주파 교류입니다. 근데 무선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약 85kHz의 고주파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주파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했다가 직류를 다시 고주파의 교류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주파 교류로 전환된 전기가 패드로 이동하면 패드에서 발생된 자기장이 수신기 쪽 자기장을 발생시켜 흐르는 전류를 통해 충전되는 원리라고. 또한 전류를 송신하는 패드에도 남다른 신경을 쏟았다는데, 무선 충전 패드에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 더 강도가 필요한 구간 혹은 수축이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그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특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m 이상 깊이의 수심에서 진행된 방수 실험은 물론, 혹시 모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진 실험까지 모두 검증 완료. 또한 금속 성분이 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위험 상황을 대비한 보호 장치까지. 금속 물질이 충전 중에 들어왔을 경우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멈추는 어떤 동작들을 하게 돼 있고, 본 개발품은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게끔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선 없이 자유롭게 주차만으로 충전 가능한 기술자의 무선 충전기. 충전 성능은 과연 어떨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완속 충전기가 7.7kW급입니다. 그 완속 충전기보다는 좀 더 빠른 약 10kW의 충전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성능의 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이 무선 충전 기술은 EV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